네, 웃기지 맙시다, 여러분. 아, 네, 방금 들려드린 곡은 제 첫 번째 정규 앨범 타이틀곡이었던 다음 역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렸습니다. 이 노래를 활동하고 나서는 거의 부른 적이 없는 것 같은데, 제가 저번에 와서 불렀을 때 통금시간이라는 노래를 불렀었는데, 다음역이라는 노래를 되게 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.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또 세 번째 콘서트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 노래를 못 들려드려가지고 아쉬운 마음에 오늘은 다음역이라는 노래를 선곡을 해봤는데, 어떻게 들으셨나요? 네. 앞에 오신 분들이 너무 이제 그 청량미 에너지 되게 뿜뿜하신 분들이 오셔서, 아, 다음 노래 나는 다 발라드인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뒤에서 하고 있었어요. 다행이네요. 그래도 잘 들어주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. 네, 이제 마지막 곡이 남았어요. 아쉽다. 네, 다음 곡은 통금시간이란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요. 제가 이 노래를 다시 불러서 이제 올린 영상이 SNS에 막 퍼지는데 아직도 통금시간이 있더라고요. 학생분들한테. 혹시 있으세요? 저 몇 시까지 들어가야 된다. 있으세요? 9시요? 넘지 않았어요, 지금? 통금시간 이미 지나신 그럼 여 앞에 계신 분을 위해서 제가 통금시간이란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감사합니다. NCR였습니다.